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. 공중보훈 담당하고 있는 김희영입니다. 올해부터 커리큘럼이 약간, 개정이 됐죠. 그래서 기출문제하고, 그 다음에 단원별을 좀 합쳤습니다. 그러니까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기출문제를 조금 더 활용할 수 있게 됐거든요. 자, 이게 공중보고는요, 그 주기가 명확하진 않지만, 한 7년 정도 주기로 그 기출문제가 이렇게 반복되는 경향이 있습니다. 물론 반복되는 게 모든 게 반복되는 건 아니고, 그냥 기본적인 이론은 반복되는 그런 현상이 있거든요. 그럼 그동안에 어떤 문제들이 가장 많이 나왔냐면, 제일 먼저 나온 게 당연히 역학입니다.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역학이 굳건하게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. 그러니까 역학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모르는 것이 하나도 없게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시면 되고, 그 다음에 2위 정도가 이제 행정이요. 보건행정 쪽이 있고, 그 다음이 환경 쪽이 2위를 차지하고 있어요. 자, 그런데 보건행정은 떠오르는 2위고요. 환경은 조금 내려가는 2위다.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. 그래서 한때는 환경이 굉장히 많이 나왔다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.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, 그 다음에 3위 같은 경우가 이제 우리 인구가 있고, 그 다음에 이제 공중보훈의 개념. 얘네들은 끊임없이 굳건한 3위를 좀 차지하고 있고요. 산업도 그렇습니다. 산업보건도 이제 굳건한, 항상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. 이게 한 3위 정도. 그런데 이제 개념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. 그렇지만 항상 평균을 보면 한 3위를 차지하고 있다.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, 그 다음에가 이제 보건교육 있고요. 그 다음에 학교보건 같은 거 있습니다. 학교보건도 있고. 자, 그리고 뭐 요 정도가 한 뭐 한 문제 정도는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. 그리고 잊을만 하면 나오는 게 이제 위생해충, 그렇죠? 그다음에 기생충, 뭐 기생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, 잠깐만요. 자, 위생해충이라든지 기생충 이런 애들 또는 집합속, 그렇죠? 이런 애들이 잊을만 하면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는 아이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그러면 우리는 요 기출 문제를 통해서 우리의 이제 목표 설정을 좀 할까 합니다. 자, 목표 설정. 대부분 우리 80대, 그러니까 80대 20의 법칙 알고 계실 거예요. 그러니까 충분히 우리가 배웠던 이론 갖고 충분히 풀 수 있는 게 80%. 그래서 이 80%는 충분히 이론으로 커버가 됩니다.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요거를 통해서 이 80%는 굳건하게 또는 강견하게 이론을 확립해야 되겠다. 이론 확립입니다.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, 제가 가로놓기를 갖고 왔습니다. 가로놓기를 통해서 이론을 다시 한번 확고하게 정립을 해야 되겠다 생각하시면 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10% 문제는 기존의 이론 갖고 충분히 해결할 수 있어요. 그러니까 약간 창의성이 좀 있는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.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거를 그 문제에 도입을 잘 못해. 그래서 이거 낯선 건데,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안 배웠는데,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. 근데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하고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게 10%. 그래서 요 10%의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최대한 여러분의 눈에 맞춰서